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우는 두근두근 한국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가에란도 돌아왔습니다. 두근두근 한국어가 시즌2를 맞이했다고 해요. 와! 축하드립니다. KBS 월드 두근두근 한국어 시즌2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즌1만큼 대박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비욘FO도 꼭 본방사수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욘FO의 음악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시크릿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두근두근 한국어 2 축하합니다. KBS 월드 두근두근 한국어 파이팅! 두근두근 한국어 파이팅! 네, 두근두근 한국어 시즌2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참 기쁜데요. 제 심장도 두근두근 뜁니다. 재미있는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두근두근 한국어에는 더 재미있는 드라마와 멋진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진정하고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 볼 드라마는 바로 메리는 외박증입니다. 두근두근.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한다! 메리는 외박증은 연애와 결혼을 발랄하게 그려낸 청춘 드라마인데요. 귀여운 사고뭉치 아가씨 위메리가 거칠지만 매력적인 로커 강무결과 외모와 재력을 모두 갖춘 사업가 정인과 이중결혼을 하게 되고 각기 다른 매력의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줄거리죠. 이중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설정을 통해 현대 젊은이들의 사랑과 결혼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멋진 장근석과 또 문근영의 연기가 정말 귀여워서 저도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한국어를 배워볼까요? 무결의 전 여자친구인 서준의 생일날, 네 명의 주인공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준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 축하해요. 고마워. 왜요? 생일을 맞은 메리에게 정인이 다정하게 축하해주는데요. 생일 축하해요. 솔로로 마지막 생일이네. 위메리, 생일 경주! 하지만 메리는 다정한 정인보다 반항적인 무결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고 음반을 내게 된 무결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깁니다. 무결아, 계속 전화가 안 되네. 축하해주려고 전화했는데. 많이 바쁘지? 바빠도 밥 꼭 챙겨 먹어. 옷 따뜻하게 입고. 내가 나중에 다시 또 전화할게. 보고 싶다, 무결아. 어쩔 수 없이 무결과 정인, 두 사람 모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된 메리. 축하해요. 고마워요. 여튼 힘들게 결혼하시는 만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결국 메리는 정인과 이혼하고 무결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오늘 배울 한국어는 축하할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모두들 축하해요 라고 말하죠.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 이혼 축하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축하해요 라는 말을 할까요? 바로 상대방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쁜 일은 생일이 아닐까요? 이럴 때는 축하해요 앞에 생일을 넣어서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결혼식에 갔을 때는 축하해요 앞에 결혼을 넣어서 결혼 축하해요 라고 말하면 되고요.
또 시험에 합격한 것도 축하할 일이죠. 이럴 때는 합격을 넣어서 합격 축하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요 앞에 붙여서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럼 친구나 어른에게 축하해요 라고 말해볼까요? 어른에게 더 격식을 갖춰서 말하려면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고 친구나 편한 사람에게는 축하해 라고 말합니다. 김 선생님 축하합니다. 에라나 축하해 라고 말하고 상황을 붙여서 말하면 김 선생님 결혼 축하합니다. 또는 에라나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고마워요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축하해요 라고 말하면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생일 축하해. 축하해요. 고마워. 축하해요. 고마워요. 축하해요 외에 다른 인사말도 있는데요. 축하해요라고 말하면서 행복하세요나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함께 해주면 축하하는 마음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이렇게요. 지금까지 축하 인사를 배워봤는데요. 마음이 담긴 축하 인사에 선물까지 준비한다면 최고의 축하가 되겠죠? 생일 축하해. 축하해요. 고마워. 축하해요. 고마워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광우결, 저녁은 먹었어? 메리는 외박 중에서는 독특한 한국 문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의께 한 잔씩 들어서요, 메리. 아주 먹어봐. 어? 어. 맛있지? 야, 니네 진짜 신혼부부 같다.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메리가 뭘 하고 있었냐 하면 바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요. 김치가 한국인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반찬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한국 사람은 매 끼니 김치를 먹기 때문에 주부라면 김치를 담글 줄 알아야 하는데요. 메리처럼 갓 결혼한 세색 씨는 시어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한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두근두근 한국어. 재밌었나요? 오늘은 메리는 외박 중을 보며 축하할 때 하는 인사말을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다른 사람의 생일이나 결혼, 합격 등의 기쁜 일을 축하할 때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해 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생일 축하해요, 결혼 축하합니다, 합격 축하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했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꼭 축하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축하한다. 남자친구 생일 번호 축하해. 두근두근 한국어 축하해요.